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아, 무더운 여름날 어떻게 지내고들 계십니까? 아, 저는 덥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미 소리가 막 장난 아니네요. 네, 오늘 드릴 말씀은 애착입니다. 애착. 네. 요즘 매미 소리가 장난 아닌데요. 그 매미가 맴맴하고 우는 소리도 그 애착하고 대단히 맞다는 느낌입니다. 왜이 시점에서 제가 애착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요. 명리학은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는가, 나쁘게 받아들이는가, 또 좋게 쓰는가, 나쁘게 쓰는가, 우리의 몫인 거지. 역학의 세계에서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 사주는 미천한 사주다. 이 사주는, 완성되지 못했고 깨져 있는 사주다. 이런 말은 사실 현대 명리학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마찬가지로 애착이라 그러면 뭔가 좀안 좋은 느낌처럼 들린단 말이죠. 방금 전에 제가 좋고 나쁨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애착도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단히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까 해요. 왜냐면 지금이 임신월이거든요. 자, 임신월은 수기운이 너무 넘쳐 흘러요. 그래서 사주 원국에 안 그래도 수기운이 강하신 분들, 이런 분들, 뭐 을목일간 분들, 그리고 신금일간 분들도 조금 괴로울 수 있어요. 지금 요맘때. 왜냐면은 을목일간 분들은 이 임수에 젖으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신금일간 분들은 특히 사주 원국에 경금 같은 거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경금이 겁재인데, 겁재 때문에 금생수가 더 심해지잖아요. 네. 근데 요 임수가 뭐냐? 상관이에요. 그리고 하필이면 지금 세운이 갑진년이다 보니까 이 넘쳐나는 수기운이 수생목으로 또 이어집니다. 근데 신금일간 분들한테는 간목이 정재가 되겠죠? 그럼 정재하고 겁재가 충돌하니까 막 불안 심리 같은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임수라는 녀석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일시적인 정신 이상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신기한 꿈을 꿀 수도 있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요 임신월의 임수는요, 많은 생각 또는 깊은 생각, 사람마다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많은 생각이든 깊은 생각이든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은 얘가 우울감, 무기력감으로 뻗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 시기인데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특히 사주 원국에 수기운이 많으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그럴 겁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도무지 하지 못하겠다. 또는 아주 조열한 사주들 있죠. 아주 뜨거운 여름에 태어난 조열한 사주들도 비슷한 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감이나 무기력감. 왜 그런가 하면요, 수기운이 강하게 찾아들어오게 되면은 그래서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이 오는 거고, 만약에 너무 뜨거운 사주다, 내 세상이 뜨거운데 거기다가 물을 끼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물에 대한 그 인식성이 대단히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대체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막아설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멋지게 소화시킬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요거를 제가 왜 애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 무기력감, 우울감을 또 뚫고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애착이라는 뜻이겠죠. 네,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런 형태로 흘러가죠. 네, 이런 형태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요 수기운, 여기에서 이제 임수가 드러나기 시작하겠죠. 이 임수가 을목을 적셔버린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요, 임수, 혼돈, 또는 깊은 생각, 너무 많은 생각, 두려움, 불안감, 그게 을목을 적셔서 훼손시킨다. 자, 을목이 뜻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목기운이니까 시작을 뜻합니다. 아,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너무 깊은 생각, 혼돈,
이런 것들이, 불안감, 이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시작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시작을 할 수 없구나.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따르지 못하는 거를 어떻게 내가 다스려야 될까? 그 답은 우리가 하도 낙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토는 무토와 기토가 있잖아요. 근데 무토를 임수를 제방할 때 사용하죠. 무토를 임수를 제방할 때 사용하는 이유는요, 정화, 정화의 뜨거운 열기를 무토가 온몸에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일단은 대단히 뜨겁겠죠? 토양인데 뜨거워지면요, 딱딱해집니다. 딱딱하다 못해 막 건조해지기까지 하겠죠. 너무 뜨거우면요. 게다가 무토는 지면이 대단히 넓습니다. 임수도 폭이 대단히 넓은 물이죠. 그러면 이때 무토라는 건조하고 또는 뜨겁고 지면이 넓은 토양으로 임수를 제방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시작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 무토가 의미하는 건 뭐냐는 거죠. 자, 무토는 일단 토기운을 우리가 광명지심이라고 배웁니다. 광명지심이 뭐겠습니까? 중용을 지키는 마음이에요. 중심을 지키는. 근데 모든 것에는 단계가 있어요. 중심을 지키는 마음이다.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용을 지키는 마음이지만 그 안에서도 단계가 있을 거겠죠. 그리고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무토는 아주 뜨겁다. 진짜 매우 뜨겁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정화의 기운을 온몸으로 흠뻑 받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정화는 하나에만 꽂혀가지고, 모양도 그렇잖아요. 레이저 같은 열기운이니까 하나에만 꽂혀가지고 하나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무토는 뜨거운 열기운을 온몸으로 토양이 받았으니 어쩌면 그 복사열로 인해서 더 뜨거울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면적이 대단히 넓어졌죠. 즉 하나에만 꽂혀서 가는 게 아니라 넓게 보는 거죠. 즉 중용을 지키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이고 무토가 갖고 있는 중용의 미덕은요, 열정 그리고 애착을 갖고 있는 중용의 미덕입니다. 네, 중용에도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중심을 잡고는 싶고 어느 쪽에도 휘둘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러면 좋겠다, 이런 게 바로 무토예요. 네, 애착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애착 그러면 대단히 안 좋게 들립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명식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일간이 있는데, 뭐 신금 일간인데 해, 뭐 아유 해, 자, 축, 개, 뭐 임. 자, 이 명식 봐봐요. 되게 추울 때 태어났죠. 자월에 태어났잖아요. 너무 추워요. 그럼 너무 춥고 음기가 너무 많잖아요. 음기가 너무 많다라는 거는 내 삶이 공허하다, 무료하다, 요 얘기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무토가 하나가 딱 있다. 그럼 무토는 정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요 자리에 대한 애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무토는 정인이니까 모친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요 자리는 내 자식 자리니까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정인, 여면 같은 경우는 정인이 또 사위가 되기도 합니다. 내 사위에 대한 애착이 있다 보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많이 배우고 또 살아갈 수 있겠더라.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겨울생이거나 또는 수기운, 금기운 이런 게 너무 많으신 분들, 음기운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삶에 대한 애착이 건강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학의 세계에서 좋고 나쁨이라는 건 없습니다. 쓰임새가 다를 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임신을 딱 들어왔을 때, 임신을 들어왔을 때 겨울생 그리고 수기운이 아주 많은 명식, 이런 분들은 음기가 너무 세니까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겨울생은 왜겠습니까? 겨울 자체가 음이잖아요. 네. 그런데 임수까지 이렇게 강하게 치고 들어오게 되면은 내 입장에서는 나는 진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움직이지도 못하겠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무토. 그리고 이 무토는 애착을 뜻하는 정화의 기운을 머금고 있는 데다가 좀 더 넓게 보는 중용의 미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럼 실제로 응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임신을 들어서
그냥 이유 없이 너무 힘들어. 그리고 너무 괴로워. 그런데 내가 애착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 붙잡고 이겨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도무지 자신감도 없고 너무 괴롭고 힘들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을 떠올리시고 대신에 중용을 지켜야 되니까, 이 중용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게 그 이제 응용하시기 좀 어렵거든요. 중용이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정화와 무토의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에만 꽂히지 마시고 걔를 확 넓혀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은 내가 없으면 우리 가족이 굶어 죽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편찮으시니까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거는 정화를 쓰는 거겠죠. 하나에만 몰입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거를 조금만 넓히시라는 겁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같이 사시는 우리 어머니, 그리고 내 동생을 책임져야 되겠구나. 그거 하나 바라보고 내키지 않더라도 요 수기운, 깊은 생각, 많은 생각, 우울감, 무기력감을 이겨내고 그리고 행동에 옮기자. 이렇게 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한테는 그 애착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한테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망가뜨리기도 하겠죠. 하지만 겨울생이나 이렇게 수기운이 많은 사주팔자는요, 이 정도의 애착은 오히려 가져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임신을 오면서 천간으로 무토 같은 거 들어올 때 있잖아요. 천간으로 무토가 들어오는 이론에서 내가 뭐로 인해서 생각이 많아지는지, 아마 이 무토로 인해서 생각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래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요. 그 무토에 내가 애착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좋고 나쁜 건 전혀 없다. 어떻게 쓰이는가의 차이이다. 그 다음에 둘째, 삶이 너무 공허하고 무료하고 또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은 내가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아서 떠나자라는 겁니다. 네, 뭐 임신을 되니까 확실히 음기운이 막 넘쳐 흘러서 여기저기서 뭐 납득 안 되는 사건 사고들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또한 지나가는 운이고요. 우리가 해야 하는 거라곤 이 지나가는 운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배우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배웠는가, 오로지 그것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루하루 그렇게 보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네, 이게 애정하고 애착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애착 그러면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엉겨붙는 느낌 들잖아요. 네. 하지만 그런 기운조차도 좋은 방향으로 쓰면은 결코 나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신월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수기운에 침범당하지만 않는다면은 다시 갑진년에 수생목으로 이어지는 운입니다. 즉, 이 깊은 음기가 여기에 내가 침범당하지만 않는다면, 가라앉지만 않는다면 결국에 갑목,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운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임신월 파이팅 해요. 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